국내 선수 최초로 근대오종 세계 선수권 대회 2관왕에 오른 전웅태 선수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시청 시민홀에서 시민들과 함께 전웅태 선수의 활약을 축하하는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전웅태 선수는 제32회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근대오종의 간판스타로 발돋움했고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남자 개주에 이어 혼성 개주에서도 금메달을 거머쥐며 세계 랭킹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